그러나 우군 통찰 수행은 수행자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정신 신체적 현상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신체 현상이란 분명하게 지각된 사물이나 대상을 말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몸 전체란 한 덩어리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적 현상이란 의식작용이다. 이러한 물질과 정신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서 분명히 지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관찰하여 매번 듣고, 냄새 맡고, 맛고, 봄, 봄, 드름, 드름, 냄새, 냄새, 맛, 맛, 다음, 다음, 생각, 생각이라고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행 초기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분명하고 쉽게 지각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흡을 할 때마다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이 운동은 항상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와이오 다투 동족 요소로 알려진 물질의 특성이다. 누구나 이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배를 유심히 관찰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숨을 들이쉬면 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쉬면 배는 꺼진다. 이때 배가 불룩해지면 일어남, 일어남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배가 꺼질 때는 사라짐, 사라짐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해야 한다. 만약 움직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인지할 수 없으면 손바닥을 배에 대면 된다. 숨 쉬는 법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 천천히 혹은 빨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너무 깊이 하려고 애써서도 안 된다. 숨 쉬는 방법을 바꾸게 되면 쉽게 지친다. 꾸준히 평상시대로 호흡하면서 있는 그대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형상만을 지각하면 된다. 인식은 말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한다. 빌바사나 명상에서는 당신이 뭐라고 이름 짓고 말하든 상관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알고 느끼는 것이다. 배가 일어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움직임 그 자체를 동시에 인식해야만 한다. 움직임과 움직임에 대한 정신적 인지는 마치 표적을 맞추려는 돌처럼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배가 사라지는 움직임도 이와 같이 한다. 배의 움직임을 보는 동안 마음이 다른 곳을 방황하게 되는 수가 많다. 이럴 때 또한 망상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야 한다. 한 번 혹은 두 번 인식되면 망상하는 마음이 멈춘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만약 마음이 어느 곳이든지 가면 감이라고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만남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배의 일어난 사라짐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는 상상을 할 경우 말함이라고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생각이나 회상이 일어나면 꼭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을 하고 있으면 상상하고 인식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계획함, 자극을 느끼면 느낌, 회상하고 있으면 회상,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이라고 실증이 나면 실증, 기쁘면 기쁨, 낙담하고 있으면 낙담함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모든 의식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을 짓다노 빠사나라고 이렇게 의식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식의 행동을 한 사람 혹은 개인이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바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알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개인이 살아왔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개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단지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의식 행동들만이 있을 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식 행동들을 인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식 행동이 매 순간 일어날 때마다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의 일어난 사라짐을 인식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앉아있을 때 뻣뻣한 느낌과 열기가 몸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역시 신중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아픔이나 지루함 역시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감각들이 바로 두카 웨다나이며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웨다누빠사나나이다. 이러한 감각들을 모두 다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 나는 굳어있고 열이 나고 아프다. 좀 전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이제는 불쾌한 감각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나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새로운 불쾌한 감각이 꼬리를 물고 연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전기적 충격이 이어짐으로써 매 순간 몸에서 불쾌함의 전등을 켜는 것과 같다. 접촉이 이어지면서 불쾌감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이 뻣뻣하거나 덥거나 아픔이 되었던 간에 실제 수행의 초기에는 이러한 감각이 강해져서 자세를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인지되어야만 하고 인식한 이후에 수행자는 다시 뻣뻣함, 더움 등의 감각을 인식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인내심이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명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수행 중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몸이 뻣뻣해지거나 열이 난다고 자주 움직이고 자세를 너무 자주 바꾸면 삼매를 개발하기 어렵다. 사마디를 개발하지 못하면 통찰력을 얻기 어렵고 이와 더불어 아까 팔라와 니바나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에 있어서 인내심은 필수적이다. 몸이 경직되고 열이 나고 아프고 참기 어려운 어떠한 감각도 잘 참아야 한다. 수행 중 그러한 감각이 일어나자마자 포기하고 명상 자세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참고 계속해서 뻣뻣함 혹은 더움 등으로 즉시 그것을 알아채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채고 있으면 이런 종류의 보편적인 감각들은 사라지게 된다. 집중이 잘 되고 섬세하면 강한 감각도 사라진다. 그리고 나면 곧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인식하는 것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감각을 오랫동안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사라지지 않고 참을 수 없게 되면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이때에는 먼저 자세를 바꾸려고 함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팔이 올라가면 올림이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올라가, 그리고 다음 등으로 계속 관찰해야 한다. 만약 몸이 흔들리면 흔들림이라고 관찰해야 한다. 또 발을 들면 등, 움직이면 움직임, 놓으면 놓음이라고 관찰해야 한다.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비록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사이에 잠깐이라도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전에 관찰한 행위와 앞으로 할 것은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이전의 사마디와 다음 상태는 면밀히 연계되고 이전의 인식 행위와 다음에 나타날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오로지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지적으로 성숙된 단계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마카와 팔라나나는 이러한 순간이 계속 모아질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명상 가정은 두 개의 나무 토막을 계속 힘을 다해서 불꽃을 일으킬 때까지 부비어대어야만 필요한 열을 얻어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윗바사나 명상에서의 관찰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각 관찰 행동 사이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가려움증이 생기면 참기 어렵기 때문에 수행자는 곧 긁고 싶어 한다. 이때 가려움이라는 감각과 이 감각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은 관찰되어서야 하고 동시에 긁으면 가려움증이 없어지는 것도 관찰해야만 한다. 만약 가려운 곳을 긁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관찰하면 가려움증은 일반적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곧 배의 일어남 사라짐이 현상 관찰로 되돌아와야 한다. 만약 관찰을 해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물론 긁어서 가려움증이 없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긁고자 하는 욕망을 먼저 관찰해야 한다. 이때도 가려움을 없애려면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관찰되어야 한다. 특히 만지고 잡아당기고 밀고 긁는 움직임을 관찰해야 하며 종국에는 배의 일어나는 사라짐의 현상 관찰로 되돌아와야 한다. 매 순간 자세를 바꿀 때도 우선 바꾸고자 하는 의도나 욕망을 먼저 관찰한 다음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거나 팔을 들거나 움직이고 펴는 등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과 동시에 자세가 바꿔야 한다. 몸이 앞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알아채며 일어날 때는 몸이 가벼워지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알아채야 한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집중시킬 때에는 일어선 일어선 이라고 인식하며 신중하게 관찰한다. 수행자는 마치 중병 환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빨리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중병 환자는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행동한다. 또한 허리가 아픈 환자도 아프거나 고통을 피하려고 아주 신중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자들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아주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집중이 잘 되고 통찰력도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주 느리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일어날 때는 마치 환자처럼 행동하고 동시에 일어섬 일어섬이라고 관찰해야 한다. 또한 눈에 무엇이 보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수행 중에 수행자의 관심은 오로지 관찰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보고 듣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괴상하고 충격적인 어떠한 것을 보고 들어도 못 보거나 못 들은 척하고 오로지 관찰하는 것만을 신중하게 관찰해야 한다. 몸을 움직일 때에도 중병 환자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신중하게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구부리고 펴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린다. 이런 모든 움직임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에도 매우 천천히 해야 하며 동시에 일어선 일어선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서면 서있음 서있음이라고 관찰한다. 여기저기를 쳐다볼 경우 쳐다봄 쳐다봄이라고 관찰한다. 그럴 때는 발걸음을 보며 오른쪽 발을 들었는지 왼쪽 발을 들었는지를 관찰한다. 팔을 들어서 놓을 때까지 연속적인 움직임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빨리 걸을 때는 나가는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를 관찰한다. 이런 방법으로 관찰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걷거나 위아래 걷기를 할 때에는 각 걸음을 세 단계로 관찰해야 한다. 들어서 앞으로 나가고 놓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은 들어서 놓는 것부터 관찰한다. 정확하게 드는 것을 알아채려야만 한다.
이와 같이 발을 놓을 때도 정확하게 발을 놓을 때의 무게를 알아채어야 한다. 각 걸음마다 등, 놓음을 인식하며 걸어야 한다. 이렇게 연습한 지 이틀쯤 지나면 놓음, 걸음을 인식하기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에서 언급한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라는 움직임을 관찰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나 혹은 두 가지 움직임만을 보기가 쉽다. 그러므로 빨리 걸을 때는 오른발, 왼발, 천천히 걸을 때는 등, 놓음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걷다가 앉고 싶을 때는 우선 앉고 싶어함 이라고 알아챈 후 실제로 앉는다. 그리고 앉는 순간에는 몸이 내려가는 무게를 면밀히 관찰한다. 일단 앉으면 앉아서 다리와 손을 가지런히 하는 동작을 관찰한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단지 몸이 움직이지 않은 만을 관찰한다. 그리고 난 후 곧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도록 한다.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도중에 무릎이 뻣뻣해지고 몸에서 열이 난다고 느끼면 계속 이들을 알아채려야 한다. 그 후 다시 배의 일어남 사라짐으로 되돌아온다. 만약 눕고 싶어지면 이것을 알아채고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팔을 올리고 움직이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움직이고 다리를 펴고 눕기 위해 천천히 몸을 기울이는 등의 모든 움직임이 관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눕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눕는 움직임 도중에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다. 삼매와 통찰력이 강하면 확실한 지식이 어느 순간에든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팔을 구부리거나 펴는 도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아난다 존자도 아나한이 되었다. 아난다 존자는 제1차 불교도 해인 바로 전날 밤에 아라한가를 얻기 위해 아주 열심히 수행하였다. 까약 가타사띠로 알려진 일종의 빗바사나 수행을 실시하였었다. 발걸음을 인식하고 오른발 왼발 들어서 앞으로 놓는 움직임과 걷고자 하는 생각과 걷는 데 따르는 모든 움직임을 순간순간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밤새도록 하다가 거의 새벽이 다 되어도 그런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였었다. 그는 너무 많이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삼매와 정진의 균형을 찾기 위해 잠깐 동안 누워서 명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침상에 앉아서 몸을 눕혔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누움을 관찰하였으며 순간 그는 아라한가를 성취하였다. 아난다 존재가 눕기 전에는 단지 소타빤나의 대열에 낀 분 열반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에 이른 분이었다. 소타빤나 우드에서 수행을 계속함으로써 따카다가미 우드, 아나가미 우드와 아라핫 시입을 성취하였다. 잠깐 동안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아라한가에 이른 아난다 존재의 예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매 순간 성실하게 관찰해야 한다. 관찰에 방심하지 말고 이 짧은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눕는 데 포함되는 모든 움직임과 팔, 다리를 가지려니 하는 데 따르는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관찰되어져야 한다. 움직임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시간이 늦어져서 잠잘 때가 되어도 금방 자지 말고 계속 관찰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인 수행자는 잠을 잘 때에도 계속 관찰하는 듯이 마음 집중을 하여야 한다. 잠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관찰이 잘 되면 잠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졸음이 우세하면 잠이 떨어진다. 졸음이 오면 졸음이라고 관찰하고 만약 눈꺼풀이 내려오면 내려 무겁구나 둔해지면 무거워 만약 눈이 쿡쿡 쑤시면 쑤심이라고 관찰한다. 이러한 현상이 모두 없어지면 졸음은 가시고 눈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수행자는 그때 맑음이라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한다.
어쨌든 수행자는 계속해서 끈기 있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음이 올 때 잠에 떨어지게 된다. 잠에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실 아주 쉽다. 누워서 명상을 하다 보면 점점 졸리고 잠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누워서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되도록이면 앉거나 걸으면서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고 잠잘 때가 되면 누워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 것이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자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다. 아주 진지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잠자는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제한한다. 이것은 한밤중 시간으로 부처님에 의해 허용된 시간이다.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 초보자가 만약 4시간만 자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5시간 내지 6시간을 자야 한다. 6시간의 잠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충분하다. 수행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관찰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진정코 마카와 팔라나나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는 잠을 잘 때 이외에는 계속 관찰 인식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관찰 인식해야 한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깸 깸이라고 잠에서 깬 상태를 보아야 한다. 만약 아직 이러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면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도록 한다. 만약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자면 일어나려고 함, 일어나려고 함을 관찰 인식한다. 그 다음엔 계속해서 팔과 다리를 조종하는 모든 움직이는 상태의 변화를 관찰 인식한다. 앉을 때는 앉으면 머리를 열 때는 등등이라고 인식하고 팔과 다리를 조종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때는 이 모든 움직임이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더 이상 없어지고 단지 조용히 앉아있게 되면 다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 인식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이와 마다리로 관찰 인식해야 한다. 행위에 포함된 모든 움직임들이 빨리 진행될지라도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이 관찰 인식되도록 노력한다. 옷을 입고 잠자리를 치우는 행위나 문을 열고 닫는 행위들도 모두 가능하나 매우 면밀히 관찰되어져야 한다. 식사를 할 때 밥상을 쳐다보면서 바라봄이라고 관찰한다. 음식을 향해 팔을 뻗치고 음식에 손이 닿아서 모으고 조종해서 들어서 입에 가져오며 고개를 숙이고 음식물을 입에 넣고 팔을 내리고 고개를 다시 드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그때그때 관찰되어져야 한다. 음식을 씹을 때는 씹음이라고 관찰하고 음식의 맛을 알게 되면 암암이라고 관찰한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삼켜서 음식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이 모든 과정이 빠짐없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자는 식사하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한다. 국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팔을 뻗쳐서 숟가락을 잡고 떠서 등등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한다. 식사 시간에는 관찰하고 인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 초보 수행자는 관찰을 몇 가지씩 놓치기가 쉽지만 처음부터 모두 다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초보 수행자가 빠뜨리거나 보거나 몇 가지를 놓쳐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기는 물론 어렵지만 노력하면 그의 사마디는 강해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 인식할 수 있다. 이제까지 매우 많은 것들을 수행자가 관찰, 인식하도록 말하였다. 요약하면 사실상 관찰, 인식해야 할 것들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빨리 걸을 땐 오른발, 왼발을 관찰하고 천천히 걸을 땐 들어서 놓음을 관찰하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는 단지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 인식한다. 관찰 인식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누워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찰 인식한다. 이러한 관찰할 때 마음이 방황한다면 일어나는 의식 항의를 관찰 인식한다. 그리고는 다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관찰로 되돌아온다. 또한 몸의 뻣뻣함이나 고통, 아픔, 간지러움 등도 일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관찰 인식한다. 그리고 다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되돌아온다. 다리를 뻗치고 움직이고 머리를 구부리고 들고 몸을 흔들며 펴는 행위도 나타나는 대로 관찰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는 다시 배의 일하는 것이 사라짐으로 되도록. 이렇게 수행자가 관찰 인식을 계속해 나가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떠다녀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떠다녀서 많은 것을 놓치기 쉽다. 그렇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초보자들이 다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할수록 떠다니는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 인식할 수 있다. 관찰 인식하면 마음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 마음이 주의 집중 대상으로 꽉 차 있으면 마음 집중 행위는 동시에 배의 일어남 사라진과 같은 주의 집중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배의 일어남은 그것을 관찰 인식하는 행위와 일치된다. 배의 사라질도 이와 마찬가지. 집중 대상과 관찰 인식이란 정신적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때는 사람도 개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주의 집중, 물리적 대상과 집중하는 정신 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이때의 수행자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 인식하는 동안에 수행자는 배가 일어나는 신체적 현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적 행위, 즉 정신현상을 구분하게 된다. 배가 사라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정신적, 신체적 현상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관찰, 인식하는 노력과 함께 수행자는 스스로 분명하게 집중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정신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식별력은 나나, 루파, 파리째, 따나, 나나라 불리우며 윗바사나 나나의 시작이다. 이러한 지식을 정확하게 얻는 것은 중요하다. 수행자가 관찰을 계속하면 이어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 즉 아짜야 파리가 한 나나라고 불리는 지식을 얻게 된다. 수행자가 관찰을 계속하면 모든 일어나는 것은 순간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 정신적 현상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생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원히 계속되는 현상은 하나도 없다.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눈 깜빡할 순간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 수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수행을 통해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현상의 덧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확신을 아니짜 루파사나 나나라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두카 루파사나 나나로 이어진다. 모든 것이 덧없음으로 온갖 신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몸은 곧 고통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도 또한 두카 루파사나 나나이다. 다음으로 수행자는 이러한 모든 정신적 신체적 현상은 저절로 일어나며 통제를 받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현상에는 어떤 개인도 자아도 없다. 이러한 깨달음을 아나타 루파사나 나나라고 한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수행자는 이러한 모든 현상이 아니자 두카와 아나타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게 되며 이렇게 하여 니바나에 이르게 된다. 이전의 모든 부처 아라함과 아리아스는 니바나를 바로 이러한 길을 통해 실현했다. 모든 명상 수행자는 그들 자신이 바로 지금 이러한 사디바타나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카나라와 팔라나라, 니바나 담마를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오로지 수행자 자신이 아직 부다스, 아라한, 아리아스들만이 경험했던 사마디라고 사마디라는 순간 체험과 나나를 얻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기쁠 것이다. 오래지 않아 그들 수행자들은 부다스, 아라핫, 아리아스들이 경험한 마카나나, 팔라나나, 니바나 담마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체험은 수행을 시작한 지 한 달 혹은 20일 혹은 15일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별히 바람 위를 닦는 수행자들은 이 법들을 7일 이내에 체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위에서 말한 모든 담마스들을 이루도록 온 마음으로 노력하고 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사카야 디티와 위치티자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다음 상에 다시 태어날 위험으로부터 구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해서 빨리 부다스, 아라하스, 아리아스가 체험한 이 바나나 등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